빨대 오빠 진짜 순하게 생김. 아, 빨대는 볼수록 정해가는 스타일. 빨대님 목소리 너무 멋져요. 아, 감사합니다. 어우, 팬이 많아졌네. 달순에 처음 오고 한달 에서 두달 정도까지는 비난 여론이 아, 거셌습니다. 그치. 왜 저딴 새끼가 왜 있냐 여기에. 그걸 내가 바꿔놨다. 아. 에, 그게 패너님의 역할이다. 내가 바꿔놨다? 아, 바로 얘기하, 좀 기다려. 내가 바꿔놨다. 그치.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이제 챔스 진출 일정인데, 네. 2차전 1차전이 22년 7월 19일에서 20일, 네. 26일, 27일, 8월 2, 3, 8, 9, 16, 17, 23, 24. 지금 약간 부상이기 그쵸? 때문에. 요 김민재 선수가 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상을 사실은 시즌이 끝나고 수술을 해도 됐어요. 네네. 근데 요 이제 요뼈 조각 제거 수술이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래요. 아, 근데 어쨌든 그 수술을 하면 한달 반 정도 그렇죠. 걸리잖아요. 네. 재활 기간이. 그래서 조금 빨리 시즌을 마무리하고 그 수술을 받고 그다음에 요 2차에선 1차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좀 네. 빨리 수술을 받은 거죠. 수술하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챔피언스 리그 일정이 발표가 됐는데 너무 너무 7월 빡센 거 19일에 아니야? 1차전입니다. 예. 그러니까 7월 19일이면 바로 이제 한달 정도 남았죠? 네네. 그리고 뭐 이제 늘요 시즌을 시작하기 전에 요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나 2차 예선, 요 2차 예선, 3차 예선 플레이오프가 미리미리 좀 펼쳐지죠. 네. 아, 그래서 요 이제 페네르바체는 1차 예선이 아니라 2차 예선부터 참가합니다. 그래서 뭐 1차 예선도 이제 치러지고 있고요, 이미. 그렇죠. 그리고 1차 예선이 끝나면 이제 2차 예선에서 페네르바체가 기다렸다가 이제 팀들을 만나게 되는 일정입니다. 페네르바체는 2차 예선에 진출을 해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 2차 예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2차 예선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팀다 나열해 놓고 거기서 추첨해서 할것 네네. 같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요게 플라티니가 이 과거에 조금 이 룰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챔피언 포트 그리고 논 챔피언 포트라고 나눴어요. 네. 그러니까 논 챔피언 포트는 페네르바체처럼 리그 우승을 하지 않았지만 리그 2위 혹은 뭐 리그 3위, 4위 요런 팀들이 올라온 경우. 우승하지 못한 팀들이 올라온 그렇죠. 경우. 그리고 챔피언 포트는 변방 리그 팀들이 우승을 했어, 리그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팀들은 보통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이 한 장,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챔피언들끼리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포트가 두 개입니다. 나눠버린 거네. 2차 예선도 포트가 두 개예요. 네. 그래서, 요건 이제 챔피언들끼리 붙게 하고, 그리고 2위나 3위, 이렇게 조금 더 상위 리그에 있는 팀들끼리 리그는 붙게 하려. 상이지만 우승하지 못한 팀들. 그쵸. 예. 그렇게 이제 붙게 하려는 의도인데, 그래서 이제 페네르바체가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요 챔피언 포트에 있는 팀들이 더 약하거든요. 변방리그에서 우승한 그렇죠. 팀들이. 변방리그의 뭐 1위 팀들이니까 네네. 더 약한데 오히려 요 이제 넌 챔피언 포트에서는 쟁쟁한 팀들이 많습니다. 어떤 팀들이 있나요? 일단 2차 예선에서 페네르바체가 만나야 되는 팀들이 디나모 키예프, 그리고 뭐 미드칠란트, 네. 그리고 라르나카 요런 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디나모 키예프만 이제 아무래도 좀 유명한 그렇죠. 팀이잖아요. 여기는 좀 그래서 유명하지. 2차에서는 아마도 디나모 키예프를 만나지 않는 이상 올라갈 웬만하면 수 그래도 있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근데 이제 3차에서는 문제예요. 3차에서는 3차에서도 똑같거든요. 네네. 챔피언 포트, 논 챔피언 포트 이렇게 있거든요. 아, 그것도 3차에서도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나뉘어지는 계속 거예요? 아예 나눠지는 거예요. 네네. 근데 3차에서는 이제 조금 더 상위 리그 팀들의 2위, 3위 팀들이 나오잖아요. 그렇겠지. 벤피카. 오. 레인저스, 오! 아인트호벤, 오! 모나코, 오, 센데? 그리고 이제 뭐 오스트리아의 슈트름그라츠, 네네. 그리고 벨기에의 우니온 생길로아스, 요 팀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벤피카, 레인저스, 아인트호벤, 모나코를 만나려면 조금 힘들어요. 이게 팀 자체도 강하네요. 그렇죠. 3차에서는 만날 팀들이. 그러니까 2차에서는 그래도 조금 수월한데 3차에선에서 페네르바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3차 예선에서 여기서 또 이겼잖아요. 네네. 3차 예선은 8팀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예선은 4팀이 하니까 네네. 2차 예선에서 4팀 중에 2팀이 올라오고 그리고 3차 예선에서는 요 2팀이 합류해서 8팀이 되는데 8팀에서 4팀이 올라가요. 네네. 근데 여기서 또 플레이오프를 한번 또 치르죠.
빡세네. 그러니까 아주 빡셉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페네르바체가 어찌됐건 본선에 올려가려면 뭐 한 6경기? 이렇게 치르고 6경기를 치러야죠. 무조건. 치르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조별 예선을 가려면. 근데 어쨌든 이기고 조별 예선을 올라가려면 필연적으로 벤피카, 레인저스, 아인트호벤, 모나코를 만난다. 네네. 근데 페네르바체가 이 벤피카, 레인저스, 아인트호벤, 모나코를 이길 만한 전력이냐? 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페네르바체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이제 이제 2위를 해서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쉽지 않다. 차라리 우승을 해가지고 변방리그 우승팀하고 맞붙는 게 훨씬 더 편할 뻔했네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예 변방리그에서 1위를 하면 요 이제 챔피언포트로 가는 거지. 아, 네. 아 이거 되게 복잡한데 아무튼 네. 이제 보면은 지금 김민재에게 페네르바체의 상대팀 3차 예선부터 진짜 이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라가기 뭐, 어렵겠는데 이거? 올라가기가 사실 좀 어려워 보이죠? 많이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이제 뭐 김민재 선수도 사실은 페네르바체도 마찬가지고 페네르바체가 김민재 선수의 이제 부상을 좀 빨리 이제 수술을 하라고 권했던 게 이런 것 때문이죠. 아무래도 챔스 예선에서 이미 페네르바체는 어렵기 때문에 요 어려운 일정을 하기 위해서는 김민재가 빨리 7월 19일까지 팀 핵심이니까 컨디션을 올려야 된다. 그런 면에서 김민재 선수가 진짜 지난 소식을 한번 전해온 적은 있는데 수술은 잘 됐고 재활도 잘 하고 있다. 네네. 아 근데 또 이렇게 또 부상 겨우 회복하자마자 이런 일정을 치르고 또 어찌됐건 좋은 팀들하고 경기를 치르다 보면 괜찮을까? 그렇죠. 근데 뭐 일단은 빡세다. 아주 아주 빡세다. 빡세다, 빡세다. 네. 이렇게 네.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얘기를 해보죠. 손흥민은 뭐 이미 조별리그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본선 조추첨이 8월 15일입니다. 요 이제 플레이오프 2차전이 끝나는 날, 8월 23, 2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일정이 끝나면 끝나고 이제 올라올 팀들이 정해지니까 25일에 그쵸? 조추첨 그 이제 올라올 팀들이 정해지면 네. 8월 25일 날 조추첨하고 그때부터 이제 챔피언스리그가 개막해서 결승전은 6월 10일 이스탄불에서 치러진다. 이스탄불에서 자주 하는 것 같네. 자주 하죠. 또 이제 이스탄불 그래서 이제 그 이스탄불 그 요번에 요 공지가 챔피언스리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설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이스탄불은 그 이스탄불의 기적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유명하기도 하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는 E포트에 포함되어 있죠. 네네. 그래서 뭐 리버풀, 첼시, 바르셀로나,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세비야, 라이프치 그리고 토트넘이 이제 E포트에 있는데 E포트 강해요. 왜 이렇게 강하냐 E포트가? 그래서 토트넘이 자칫해서 3포트 갔으면 아주 힘들었을 텐데 네네. 그래도 이제 이포트에 있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3포트에 뭐 이제 페네르바체가 올라오면 3포트나 4포트가 되는 거죠? 네. 포트 있어. 아, 뒤에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아, 있네, 있네. 일단 토트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2포트에 돼 있고 야, 만약에 3포트로 떨어졌으면 진짜 어려웠겠다. 그렇죠. 예. 아주 아주 이제 저 힘든 일이 벌어질 뻔 했죠. 네,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토트넘은 그래도 이포트에 있으니까 페네르바체가 올라온다면 만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아 그렇네요. 만약에 그 어떤 어려움을 뚫고 빡센 일정이나 빡센 어떤 상황들을 뚫고 만약에 페네르바체가 올라온다면 손흥민과 김민재 창과 방패 맞대결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만나면 우리야 뭐 재밌겠다 하면서 보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만나게 되면 그래도 재밌겠다. 근데 올라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올라오기가 쉽지 않죠. 아 올라와라 김민재. 네.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요 이제 챔피언스리그 보면 벤피카, 모나코 이런 팀들 올라오는 거 보잖아요. 네네. 이런 팀들이 보통 이제 그 소속 리그에서 뭐 우승을 하지 못하거나 이러면 결국에는 이제 요 예선 치르고 올라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실은 요 터키 리그나 이런 팀들이 요런 팀들, 요런 곳에서 이제 2위, 3위를 한 팀들이 올라올 때 네. 대부분 떨어져요. 아무래도 우승팀들이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뭐 강한 팀들이 올라오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페네르바체가 좀 많이 힘들다. 많이 힘들다. 일단 전력상으로는 좀 열세다. 네네. 아, 그 참, 김민재 선수에 대한 이적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찌라시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나폴리 최근에 나폴리 있고. 뭐 나폴리 있고 에버튼 있고. 토트넘, 뉴캐슬. 뭐 여러 팀들이 있죠. 김민재 연결된 팀들은 여러 팀들이 있고. 뭐 그만큼 이제 센터백이 필요한 지금 좀 상황이고 여러 그렇죠. 팀들이.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김민재는 터키에서 이번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될 정도로 그럼요. 잘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을 이제 보는 건데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면 많은 팀들이 보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김민재에게도 챔피언스리그 예선이 아주 중요한 거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요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본인이 이제 뭔가 팀을, 입증을 한다면 팀을 끌고 조별리그까지 진출해. 그러면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장인 거잖아. 근데 거기서도 만약에 좀 입증을 했다 이러면 더 대우나 조건들 그렇죠.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저는 웬만하면 챔피언스리그 예선은 치르고 이적을 한다 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 예선까지는 치러보고 가는 아, 치르고? 게 좋지 않을까. 네. 뭐 어떤 의미로? 챔피언스리그 예선은 많은 스카우터들이 보니까 아, 한번 뛰어보고 네, 챔피언스리그에서 얼마나 통하는지 보여주고 네, 네. 혹시나 조별리그 가면 챔피언스리그도 뛰어도 되는 거고. 아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뭐 나중에 또 프리미어리그 이적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떨어진 다음에 이적해도. 네. 네, 뭐 여기까지. 저 여기까지. 두 번째 주제도 마무리하겠습니다.